생방송 4월 5주차 주간 뉴스입니다. 울진군은 28일 오전 9시부터 울진군민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울진군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울진군은 27일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사업 기성면 시니어 한계 극복 프로젝트의 소통 공간으로 기성시니어 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7일 후포면 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후포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까지 중시하는 웰니스가 사회적 트렌드로 확산되며 큰 각광을 받아온 금강송면 소방리 금강송 에코리움 웰니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1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됐다고 울진군은 밝혔습니다. 달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주변병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사업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이 지난 29일 주변병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권 소재 9곳의 수산업 협동조합이 30일 울진군 주변면 죽변수역 위판장에서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출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울진군은 26일 오후 군청에서 2021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1위에 올라 울진군을 빛낸 울진군청 소속 사격국가 대표로 선발된 권은지 선수와 이효철 감독에게 금일봉을 전달하며 축하와 격려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1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 울진군청 소속으로 출전한 권은지 선수는 여자 10m 공기소총 부문에서 당당히 1위에 올라 생애 첫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다. 막 잘하자, 잘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잘하자고 욕심은 부리지 않고 워낙에 지원도 너무 잘 해주시고 걱정할 게 없이 잘 챙겨주셔서 이제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열심히 내 거만 하자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 것만 최선을 다해줬던 것 같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서 얼떨떨하고 아직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더 열심히 하고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울진을 더 빛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올림픽이라는 거는 선수나 지도자 다 꿈이고 특히 선수들한테는 올림픽은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본인도 선택한 길이고 해서 일단은 굉장히 또 좋은 기능을 발휘해서 잘 치렀고 남은 거는 지금까지는 뭐 1차 관문이지만은 정말 진정 중요한 거는 올림픽 무대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또 그런 영광을 얻는 게 정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초점을 맞춰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제가 사격팀 맡은 지 벌써 한 20년 되는데 뭐 군수님의 여러분들이 참 많은 관심 가지고 오랫동안 수고를 해줬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뭐 우승 개인 단체 한 120회 정도를 했고 최강이지만은 정말 큰 무대에서 어떤 결과를 이뤄서 모든 분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일은 못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걸 또 생각해서 또 그 한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맺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효철 감독과 권은지 선수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울진군의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올림픽 금메달의 유력한 후보로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그래, 우리 군에서 사격팀을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거뒀지만은 이제 올림픽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권은지 선수가 평가에서 1등을 해서 이번 이제 동경 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으로서 우리 참 기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축하해야 할 사항이고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권은지 선수 흔들림 없이 올림픽에 꼭 금메달을 받아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혜지 선수 화이팅! 올해로 20년이 돼가고 있는 울진군청 실업사격팀에 대한 울진군의 아낌없는 지원과 울진 군민들의 응원이 울진군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이라는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해봅니다. 울진군 사격팀 화이팅!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시범 시행 중인 가운데 28일 오전 이른 아침부터 울진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백신 접종 대상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28일 오전 9시부터 울진국민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울진군 관내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기간 중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센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금면에서 백신 접종센터로 왕복할 수 있도록 버스 등 차량을 운행해 접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15일 울진경찰서와 울진보건소, 울진소방서, 군부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접종 전 범죄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원활한 백신 접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예, 저희는 이 울진 군민들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군하고 경찰, 그다음에 여기 군청, 그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저희 경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무장경찰 한 두 명이 상주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울진 파출소에서 순찰을 이제 수시로 좀 돌면서 돌발 상황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와 관내의 단체 회원들도 함께 나와 예방접종센터에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등록 및 예약, 접종 등록, 예진표 작성 안내, 체온 측정 및 접종 안내 등을 담당하며 협업을 펼쳤습니다. 이번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제품으로 울진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2,619명에 대해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종 방법은 읍면에서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정해진 예약 일자에 오전 오후로 구분해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의 백신 접종 과정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접수를 한 후 대기와 이진, 접종, 접종 후 관찰, 퇴실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불편하신 데 있으면, 아픈 데 있으면 손 들고 이렇게 주세요. 또한 백신 이상 증세에 대비해 접종 후 약 15분에서 30분간 울진소방서 119 구급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상 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후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저희가 환자의 그 이상 몸에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만약 이상 반응 있으면 바로 옆에 이제 집중 관찰실로 옮겨주셔가지고 또 관찰한 다음에 이제 증상이 또 호전 안 되고 악화되시면 또 저희 119 구급차로 또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런. 전창걸 울진 군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마쳤으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며 예방백신 접종 후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가자고 전했습니다. 면장갑 편집기 작업장 기계에서 면장갑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최신식 면장갑을 짜는 설비로 실만 감아 놓으면 기계 하나당 하루에 50컬레의 면장갑이 만들어집니다. 울진군은 27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기성면시니어 한계극복 프로젝트의 소통공간으로 기성시니어 행복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외칠게요.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성면에서 울진군에 처음으로 함께 합니다.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어린이 집이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제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서 이 어린이집으로 유지가 계속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마침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기성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데서 상당히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이제 모범적으로 해서 우리 주변 기성면 주민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추진위원들 위촉을 해서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을 운영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확대될 때 이것이 기성면이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한 달에 다음 얼마지만은 적은 돈이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서 벌었다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이런 데 초점을 두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촉장 받으신 분들 포함해서 기성면에 있는 분들이 다 함께 또 울진군의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해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빨리 숙달이 되어서 이 시설을 인수를 해서 정말로 기성면에 계시는 노인들의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이 일을 먼저 맡아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제공됨으로 해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또한 대화와 소통의 공간의 장소도 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성민이 시작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다 읍면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성시니어 행복센터는 기성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25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무실과 장갑 편집기 작업장,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이 있고 외부에 파고라를 설치하여 야외 휴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마을 단위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기성면 발전협의회장 이방세 귀하를 기성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장 기성면 이장협의회장 권영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기성면 새마을분녀회장 최순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울진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장 이장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기성면 척산유리장 장문선 내용은 같습니다.
위촉장, 기성면 석산 1위 개발위원 안영환, 내용은 같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기성면을 중심으로 마을 리더 양성과 함께 취약계층 발굴로 시니어 요양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를 통해 건강 상태 개선, 경제적 문제 해소 등 지역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성면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성행복시니어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소통교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얼마 들나요? 예, 여기는 이제 울진군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특별 지원구역으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한 8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이런 노인들, 시니어들을 위한 이제 작업 공간,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하는 데 보면은 뭐 커피숍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식당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장갑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봉급을 주고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기성 시니어 행복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준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앞으로는 울진군에도 다른 지역에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공간을 만들어서 소득 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까지 중시하는 웰리스가 사회적 트렌드로 확산되며 큰 각광을 받아온 금강송면 소광리 금강송 에코리움 웰리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1 웰리스 관광지에 선정됐다고 울진군은 밝혔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웰리스 관광지는 한방과 힐링, 명상 뷰티, 스파 자연 숲 치유 등의 테마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금강송 에코리움을 비롯하여 전국의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님 군락지인 울진 금강 소나무숲 초입에 1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숲을 통한 쉼과 치유를 선사하는 체류형 산림 휴양시설로 금강송 테마전시관을 비롯해 금강송 치유센터, 수련동 황토찜질방, 스파 유르트, 금강송 숲길 탐방로 등의 시설과 숲치유와 요가, 명상, 울진의 자연을 담은 저염 건강식 체험, 테라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최대 150여 명의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금강 소나무 숲의 환경, 그 자체를 오롯이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웰리스 관광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의 이름을 올린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이 위치하고 있어 숲길 트레킹으로 힐링을 하고 숲을 통해 여유와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북면 두천리에서 금강 송면 소광리 일원에 위치하여 현재 7구간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금강 송군락지와 산양서식지, 500년 소나무, 대왕송, 보부상들이 걸었던 11형 옛길을 걸어가는 탐방로로 금강송 에코리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위해 숲길 7구간 중 하나인 가족 탐방로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금강송 에코리움이 웰리스 관광지에 선정되어 미세먼지가 가장 적고 공기 좋은 청정 울진의 이미지가 한층 제고되었으며 코로나19 시대에 울진이 힐링과 치유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3월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을 시작으로 출발한 반려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주변면만의 새로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발대식이 지난 29일 주변면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무소와 전남 부서인 맞춤형 복지팀의 자체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말까지 자원봉사자 40명을 모집을 하였고 서비스 대상자 40가구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4월 9일에는 군수님을 모신 가운데 달고나 사업 추진 배경과 준비를 위한 첫 보고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 체조 강사를 초빙하여 주 1회 단위로 총 4회의 체조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4월 14일에는 울진군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강원대학교 김혜선 교수님을 모시고 자원봉사자 소형 교육을 2시간 동안 이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인 5월 17일부터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인 1조의 달고나 봉사팀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을 하고 복지 상담과 건강 체조, 쓰고 적고 칠한다는 뜻을 가진 서구 서비스 사업 등을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대식의 주인공인 달고나 봉사자 전원은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참봉사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자기 개발의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와 노인상담사, 시낭송화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한 회원이 무려 24명의 58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봉사단체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창걸 울진군수를 비롯해 울진군 의회 김창호 의원과 강다연 의원, 조태석 주변면 면장,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병우 대표 위원장과 지원금 민간위원장, 최창우 주변면 발전협의회 회장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많아가지고 뭐 다 교육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이 바로 막 오더만 내리면은 그냥 바로 실행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게 다 모인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아까 이 영상에 보니까 뭐 그래 댄스 교육도 받고 예, 뭐 소양 교육 그래도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받아서 이제 또 실력이 더 예,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디에 가서라도 봉사 활동만은 내가 최고다 하는 분들이 이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그것도 없는 돈 아껴가지 쫓기까지 예예참예 고맙습니다. 예, 이게 작은 정성에 다들 감동하거든요. 예, 큰 일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 그 미탁 태풍 왔을 때 우리 군민 보고 다 하라 다들 쓰러졌을 건데 전국에서 다 와 해주잖아요. 큰 일은 국가에 뭐 다 이래 모여서 해줍니다. 그런 작은 일에 소외되고 작은 일에 서럽고 작은 일에 기가 꺾이는데 그런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와 건강서비스를 결합한 주변면만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인 달고나 서비스 사업은 지난 3월 주변면 맞춤 복지팀에서 자체 기획해 출발한 맞춤형 복지 사업으로 4월 한 달 동안 사업 대상자 선정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체조와 미술교육, 자원봉사자론 등 소양 교육을 5회 실시하며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전문 교육을 마쳤습니다. 아,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년을 봉사를 해도 체계적인 교육을 안 받고 사실은 그냥 마음으로 열정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체계적인 교육과 또 예의 지켜야 할 예의와 또 뭐 에티켓 같은 것 다 교육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물론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내 이웃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
모든 게 다 좋았죠. 제 운동도 되고 나중에 어르신들 가르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 활력소가 생겼어요. 제 자신도 활력소가 생기고 앞으로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잘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면사무소에서 또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여서 지금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여율도 높고 또 보람도 있고 그죠. 지금도 보람을 느끼거든요.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이 잘 받아야 되는데 제가 오후 일정이 있는 게 있어서 좀 몇 번 빠졌긴 했는데요. 뭐 항상 하는 거 익숙한 거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일단 주변에서 이런 게 생긴 프로그램이 그리고 하여간 감사함으로 좀 이제 참여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 저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어른들 이제 여태까지 섬긴 것처럼 그냥 이제 거짓 없이 그냥 다 하는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냥 마음을 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려고요. 또한 교육을 모두 마친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 선서를 통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의 성공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서. 자원봉사자 일동은 본 사업의 올바른 가치 함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다가간다. 하나, 우리는 자원봉사자로서 필요한 태도와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봉사활동을 성실히 임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선구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자원봉사자 대표 신영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발굴되고 또 나가서 더 발전되고 그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더 행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면사무소에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 만큼 조금 더 주변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주변면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있게 되고 또 저 역시도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서 더 많이 가깝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는 지금까지 관공서의 주도로 진행해 오던 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업으로 이번에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게 돼 자원봉사자들이 관내의 잠재적 복지 수요자를 직접 발굴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게 만드는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이 자원봉사 활동과는 달리 또 소양 교육도 받고 또 활동 교육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회원님들도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앞으로 이제 희망하는 활동 분야를 조금 이렇게 세분화해서 각자의 어떤 자기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읍면에 500만 원의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죽변면은 이렇게 자원봉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고나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이번 죽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자원봉사팀의 활동으로 잠재적 복지 수요자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봉사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랑을 거스르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걸림돌이 아니라 겸손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변면 맞춤형 달고나 서비스 화이팅! 최대야! 최대야!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파문이 국제적인 문제로 규탄받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와 경북권 9곳의 수협조합 어업인들이 모여 울진군 죽변면 죽변수협 위판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벌기 대회를 갖고 죽변수협 소속 자망 어선들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전개하며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출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출 결정이 지난 4월 13일 날 발표됨으로 해서 우리 저 수협 중앙회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전국의 9개 광역시에서 오늘 동시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산산업인들이 전국에 있는 수산산업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일본의 이 규탄 결기대회에 대해 가지고 전달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반드시 오염수 방치 그 해상 방류 방침 결정을 취소하도록 꼭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내 의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상 시위를 하고 우리의 그 의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날 죽변수산업 협동조합 주관으로 진행된 규탄 벌기 대회에는 수협중앙회와 경북권 9곳 수협조합장과 임직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울진군연합회 회원과 어업인을 비롯해 전창걸 울진군수, 남영대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 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수산인 여러분, 1993년 러시아의 900톤 핵폐기물을 일본 근해 방출에 분노하여 더 이상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서명까지 받으며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해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회복할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 불보도 뻔한 상황이 올 것이며 어민들을 포함한 모든 수산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경북을 대표하는 수산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 동서남해 수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은 시간에 이렇게 걸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칭찬하고 또 일본의 그런 행위에 강력하게 규탄하는 마음입니다. 바쁜데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정부와 일본에 꼭 전달되어서 좋은 결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먼 걸음 울진까지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실 때도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되면 우리 전국 어업인들은 어디 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저희 정부, 민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적극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아마 다른 분들도 우리 전국 수산인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저 우리 후포 안전국은 저 영덕 울진군 어업인 한 1300여 척 어업인 분들을 관리하고 안전조업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어업인 교육 진행 중이고 또 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이 규탄대회 전국적으로 규탄대회를 열어서
어업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싸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수협과 어업인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수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의 일방적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즉각 수용, 우리 정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 방안 즉각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높이 받들어 수산 산업인들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년 4월 30일 전국 수산산업인 대표 일동 감사합니다. 또한 규탄 벌기 대회를 마친 어업인들은 죽변 자망 자율공동체의 주도하에 30여 척의 죽변항 자망어선들의 해상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수협 어업인들의 결의에 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대회를 통해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해봅니다.